저희가 작년 7월 1일 우리 직원들, 서울에 있는 직원들과 일부 다른 대구에 저희가 이렇게 개소식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원 자체의 역량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의 구축 사업 등 우리 센터가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이만규 의장님, 시의회 이만규 의장님, 이태선 경제환경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KTL과 간단히 센터의 역할과 의미를 좀 대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디지털 전면화를 채택하는 등 디지털 의료 생태계 마련 및 확산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및 성능 평가에 이르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전주기 개발 지원. 저는 본 센터의 개소를 기점으로 의료기기 제조 기업들이 KTL에 있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인공지능 개발지원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내빈 및 의료산업 관계자 여러분, 의료산업은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 증가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속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에 애쓰고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의료 인공지능 R&D 역량 강화, 인공지능 개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지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인공지능 개발 지원 센터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 우수한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대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입주기업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료인공지능개발지원센터에서는 상호간 시너지를 내면 더 큰 날개를 펼쳐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AI 기반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산학연 연결을 통한 기술개발 기업의 신속한 시험평가와 이렇듯 체계화된 지원은 지역 AI 의료시장의 성장을 위한 귀중한 디딤판이 될 것입니다. 힘껏 도와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산업기술시험은 아마 의료인공지능 개발 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 때문에 아마 작년에 대구시 관계자가 국회로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기술시험원의 김세종 원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숙소 내려오면서 우리 저 직원들이 축사를 세 장을 써줬는데 앞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만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또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히 평가합니다. 시험 인증과 기술 지원을 통해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입니다. KTL의 투자가 확정되고 대구 시내의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한 후 21년 11월 본 공간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 사업비 약 260억 원으로 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부의 센터의 주요 역할은 AI 의료 기기 개발용 서버실 운영, 데이터셋 개발 등 회의 공간 외에 서버실과 개발 지원실, 개방시험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후 내년 초 완전히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제목!